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오셨으니까 할게요. 네네네. 하고 나서. 문방 안 닫았대. 일단 저, 아 잠깐 내가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여기 너무 네. 앞에 가지 마시고 여기로 들어가세요. 좌석에 그냥 앉아계시고 편하게 앉아계세요. 아이고, 사탕까지 사오셨어. 너무 간절한 마음이. 나 그래요? 네. 거기 놔두시고 편하게 앉으시고. 이쪽에 앉으세요. 네, 이름 얘기하지 마세요. 네. 불러주세요. 네. 성함 말씀 안 하셔도 되시고 네. 그냥 나이로만 네. 알려주세요. 저 49살. 49살이시고 그러시면 돼지띠이시네요? 네. 근데 가슴 속에 왜 이렇게 불안감이 너무나도 커, 엄마야? 이런 게 막 올라와요. 내가 이게 화가 났다가도 또 이게 뭔가 내가 되게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걱정이 되고 한편으로는 내가 뒤통수 맞은 격이 된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가슴이 화가 우라장이 난다고 네. 그러셔. 그래서 금전으로다가도 본의 아니게 엮이신 것 같아. 아, 지금 엄청 엮여 있어요. 네, 그 금전이 작년 수점부터 맞아요. 네, 하반기부터 네. 내가 묶이기 시작을 하셨다 그러시고 맞아요, 작년. 자꾸 해외랑도 연관지게 돼 보이세요. 네, 내가 한국에서도 있지만 본의 아니게 해외도 연관되어 보이시고 그 해외도 또한 좀 멀리 있게끔 보이시거든요. 맞아요. 예. 아, 맞으세요? 네, 맞아요. 네, 그러시고 내가 중간 역할을 하신다 그래서 예, 내가 오더 그러니까 오너 행세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중간에서 이어주는 역할을 하시면서 금전도 왔다 갔다 하지만 뭔가가 왔다 갔다 하시는 역할로 하시는 네, 걸로 보이시거든요. 예. 네, 그러시고 그게 지금 금전이 묶여 있네. 네, 그 금전이 묶여 있다 그러시고 이게 해결이 될까 안 될까 이게 잘못되시면 본의 아니게 예, 관제로도 엮일 일이 있으신가요? 그렇진 않은데요. 이게 제가 중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 아는 사람한테 내가 외상으로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그 큰 금액을 외상으로 줬다고 하면 얼마나 저를 믿고 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는 내 신용 하나로 사신 분이요. 네. 내 성함은 지금 모르시겠지만 이름이 뭐 땡땡땡이라면 내 이름 석자 하나로다가 네. 이 일이 다 이루어지고 주변에 사람들도 많아. 네. 네, 그리고 내가 본의 아니게 사람들한테 신뢰감도 너무 많이 쌓아놓은 걸로 인해서 네.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로 인해서 내가 본의 아니게 발이 묶였어. 네,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근데 이쪽에서 돈이 안 나올까봐 엄마가 질르지도 못해? 네. 왜 내가 닭달하고 내가 추궁하고 하면 그냥 여기서 떠버릴까봐, 네. 접어버릴까봐, 너 네. 두려워서 말 못하고, 네. 이쪽에다가는 내가 죄인처럼 엄마가 절절 기어야 돼. 죄송합니다. 아, 그 말밖에 안 돼. 미안합니다. 네. 그렇다고 네. 내가 이거 내가 물어낼게요 라는 말은 못해야 돼. 그만큼 돈도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금액도 그냥 한 1, 2천이 아니야. 그 정도면 제가 그냥 뒤집어 써요. 그니까. 네. 억대로 지금 보이시고, 더, 그냥 억대도 아니야. 훨씬 넘어요? 많아요. 네. 토탈로 치면? 집 한 채. 아이고야. 엄마 어떡할래?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이거 네. 돈 받아야 될지 못 받아야 될지 지금 그거 궁금해서 오신 거지? 네.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제가 어떻게 지금 발을 빼야 되는지 안 그러면은 뭐 조금 시간 엄마 지나면 엄마 이거 더 이상 일 진행하지 마. 왜냐면 그쪽에서는 이미 뿔뿔이 흩어졌다 그래. 내가 뭔가를 물건을 보내셨잖아. 네. 내 이름으로 중간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보내셨잖아. 그 금액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모여서 나한테 들어와야지만 정상인데 네. 이게 뿔뿔이 흩어지면서도 거기서도 지금 이게 모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남자도 하나 껴있어. 껴있어요. 그쵸? 네. 그분 연세 아세요? 그 저랑 직접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이제 미국 사람이에요. 64년생으로 되어 있어요. 64년생이면 네. 몇 살이시지? 64년생이시면 용띠? 태어난 게 64년으로 엄마 이 사람은요 솔직히 나는 신뢰가 안 가. 엄마는 믿음으로 인해서 일을 진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본인만 이렇게 어깨 세우고 좀 그러고 다니시는 것처럼 보이시지 믿음과 신뢰가 가지가 않으시거든? 연락은 되세요 지금? 매일매일 연락은 해요. 뭐라세요? 둘러대지 않아? 그래서 뭐 투자자를 알아보고 있다는 거. 그쵸? 자꾸 둘러대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이 인정받고 신뢰감 있게 본인이 행동을 하셔. 근데 무당이 내가 느꼈을 때는 실질적으로 겉멋만 화려하게끔 보이신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알기는 하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근데 엄마 미안해. 나한테는 지금 그 돈이 그렇게 쉽게 들어오지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저랑 지금 같이 일하는 그 미국 쪽이요. 문을 닫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이렇게 굴러만 가면 이 사람들이 했던 또 약속이 있어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뭐 자기네가 그래도 지금 다 이쪽 한국에서 막아버리고 이러면 진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라 그때까지 가면 저는 진짜 죽어요. 근데 그것도 엄마 신용으로 또다시 뭔가를 해달라는 소리 아니야?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나가는 물건은 성금을 받고 물건을 내보내고 기존에 이제 뭉쳐있는 금액이 크잖아요. 그거는 이제 새로운 물건 나갈 때마다 조금씩 갚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대충 계산을 해봤더니 5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엄마 추징금이 뭐야? 추징금은 모르겠고 미국 그쪽에서 지금 투자자 모집한다고. 왜 이 단어가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투자자들 모으는 것도 모으는 거야. 근데 그 사람으로 운대로 봤을 때 운대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 주변에 또 사람이 많아 보여. 근데 많지만 그 사람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사람만 많은 거지 쓸데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 보여요. 한 두 사람 정도만 도와줘도 제 생각엔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도 안 돼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지금 접촉하고 있는 사람이 100%는 안 된다 그래. 지금 세 명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도와줘도 도와줄 수 있는 금액이 100%가 되지가 않는다 그러셔. 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저도 되게 나쁜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지금 미국에서 뭐 이래저래 지금 뭐 투자자를 만나서 투자를 받으려고 하고 그 중에 자기 형도 껴있거든요. 부자래요 되게. 껴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 투자를 할지 안 할지 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 입장에서 생각하면 솔직히 내가 내 돈을 투자한다고 해도 다 보잖아요. 회사 상황이 어떤가. 근데 이렇게 빚이 많은 회사에 투자를 할 리가 있을까라는 게 제 의심이 가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형은 그저 미국에 있는 사람이 형은 자기 동생이니까 좀 도와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엄마 내가 왜 그 형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왜 빈깡통이다라는 말이 먼저 나와? 뭔가를 가지고 있기는 있으나 그게 다 100% 본인 것은 아니신가 봐. 그분 또한 그러니까 두 분 다 형제 두 분 다 빈깡통인 것처럼 보이니까 겉멋만 남들이 봤을 때 화려하고 뭔가를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지 실질적으로 실속 있거나 뭔가 알차게 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엄마도 이제 내 살궁리 내가 스스로 하시라 그러시고 여기서 다 그냥 한순간에 손을 떼시면 이것도 한 엄마가 진짜 엄마 그 마음속에 걱정하시는 대로 묶여있는 돈 다 못 받아.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엄마도 머리를 쓰셔. 그리고 이제는 단호하게 얘기하실 때도 단호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 화를 다 누르고 참다가는 엄마가 먼저 병나서 엄마가 먼저 쓰러지게 생겼다고 지금. 돈도 돈이지만. 지금 상황이 실제 그래요.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더 이상의 물건을 그냥 그 사람들 믿음으로다가 보낼 수 있는 거는 엄마도 이제 더 이상은 못한다 그러시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거는 성금으로 받으시되 성금 받으시면서도 일부 정도는 껴서 받으시라는 뜻이야. 그래봐야 뭐 성금 들어오는 거에서 뭐 조금이니까 새발의 뭐 코끼리 비스켓 뭐 이런 그쵸. 정도 표현밖에는 안 되거든요. 근데 올 하반기부터 그쪽에서 조금 풀리신다 그래. 그러니까 움직임이 좀 활발해진다고 그러셔야 되나? 근데 지금이
음력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력 3월이시죠? 지금은? 음력 3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올 하반기. 그러니까 음력으로 하반기면 내년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올 9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때부터는 조금 움직일 일이 있으신데 이게 물건이 어쨌든 간에 배로 이동을 하시나요? 배도 가고 비행기도 가고 예. 급하면 소량으로. 네. 근데 원래 본 물건들은 배로 가시잖아. 배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네. 자꾸 움직이면 보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게 보이시니까 그쪽도 내가 정말 망하기 직전이고 하시면 물건 받을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같이 일하는 그 미국 사람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쪽 한국에서 물건 나가는 거는 내 신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 제가 물건을 보내지 않으면 막아놓으면 공장이나 막아놓으면 물건이 안 나가요. 맞아. 그러니까 계속 나한테만 그렇게 막 쪼는 거야. 꼬시는 거예요. 네, 쪼다기 쪼는 그걸 넘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저한테 급여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커미션이 아니라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도 뭐 이렇게 밀려있고 하니까 큰 소리를 못 치는 건 사실이거든요. 쪼는 거는 예전엔 쪘어요. 월급 잘 줄 때는 저를 엄청 짰어요. 잘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구사항 왜 빨리 안 하냐. 엄청 많고. 막 엄청 쪼고 왜 가격 더 내고 안 하냐. 막 이런 식으로 엄청 짰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꼬셔요. 그래서 엄마처럼, 솔직히 엄마 미안해. 엄마가 바보짓했어. 엄마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줄 사람이 없어, 그들은.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라는, 제가 그래서 왜 아까 여쭤봤냐, 왜 발을 지금 빼는 게 낫겠냐고 여쭤봤냐면, 일한 지 제가 미국이 이 사람이랑 일한 지 10년이 됐거든요. 2009년서부터 12월부터 일을 시작을 했어요. 10년째, 딱 10년째네. 10년째 딱 들어섰는데, 진짜 내일처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선적기를 맞추려고 막 엄청 공장에다가 막 이렇게 그니까 엄마가 남주는 일만 했다 네. 이거야. 하고 해서 이만큼까지 그 회사도 없었던 회사인데 어떻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 저한테. 너 때문에 많이 컸다 회사가. 이 정도 이끌어올 수 있었다. 네. 너 네 덕이다 당연하죠.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윤 찬출이 많이 됐어요. 많이 됐는데 더 이익을 내고 싶은 거예요. 사람 욕심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한국에서는 물건이 좋은데 그냥. 물건은 좋은데 비싸니까 중국으로 물건을 뺀 거죠. 그러니까는 한국으로 와야 될 돈을 중국은 성금을 주고 사야 되니까 그쵸. 한국으로 와야 될 돈도 미국으로 내지 중국으로 그러니까 지금 돈이 뿔뿔이 흩어져서 모이질 않는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은 엄마는 일단 배제하고 이렇게 둬도 당분간은 당장은 큰 소리가 안 나니 큰 소리 나는 쪽을 먼저 이렇게 주다 보니 엄마 쪽이 소홀이 되고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엄마만 지금 얻어맞은 격이야. 엄마는요 주변에 사람은 많으나 실질적으로 내가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덕을 볼 사주는 절대 못 돼요. 내가 움직여서 내가 발뛰어서 남들한테 덕을 주는 일을 많이 하셔도 엄마는 그렇게 받을 수가 없다 그래. 그러니까 항상 늘 힘들어 그런 면에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실 때도 어느 사람한테 진심으로 안 대하면 그러면 안 돼. 다 진심으로 이렇게 대하셔야겠지만 그래도 엄마는 어느 정도는 선을 긋고 사람을 상대하시라 그래. 그렇지 않고선 엄마가 엄마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격이래. 미쳐버리겠어요. 성격 그런 것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마 성격에는 벌써 뒤집어 엎고 난리 쳤어야지 정상이야. 벌써 작년 10월에 그래야 정상인데 맞아. 그때도 이미 이제 돈이 많이 물려있고 거기에서 제시를 하기를 이렇게 이렇게 하마 해서 그게 3개월은 지켜졌어요. 그러니까 또 그래 이렇게 하면 올 그러니까 7, 8월 되면 해결되겠다라고 하고 저도 또 공장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3개월 후부터 그러니까 양력으로 2월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1, 2개월 네. 1, 2개월은 너무나도 엄마가 아무것도 진 게 없다 그러시는 거잖아. 그쪽에서 소식도 들려오지도 않으시고 그냥 변명 아닌 변명만 네. 늘어놓으신다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은 더 이상 노란하지 말라 그러시고 엄마가 대충 못 받아. 다 못 받아. 그래서 한 번에 다 못 받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한 번에 못 받아요. 제가 봐도 못 받는데 맞아요. 지금 일단 성금 받고 물건 조금씩 내보내주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계속되고 하면 이제 공장에서도
제가 이제 얘기를 해놓은 게 있어요. 이제 제 느낌이 이쪽 미국이 잘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앞으로 나가는 물건에 대해서는 보험을 좀 들어놓으십사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쪽은 또 어떻게 또 자기네가 그러고 조치를 취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숨 넘어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엄마는 내가 여기에서 당장 발 빼란 소리는 솔직히 못 하겠어. 못 빼요. 왜냐면 엄마는 여기에서 일단 발을 그냥 빼버리면 저쪽에서 나 몰라라면 이거 엄마가 다 떠안게 생겼단 말이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당장 발 빼란 소리는 절대 못 나와. 그런 말이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물건들은 엄마 말대로 성금으로 받아, 무조건. 네. 대신에 조건을 달아. 내가 이렇게 성금을 받고 내가 그래도 움직여 줄 테니 그동안에는 줄 수 있는 일부의 금액은 나한테 줘라. 왜? 그들은 엄마 같은 사람 못 찾아. 그러니까 엄마도 배짱이 끼게 나가라는 소리야. 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안 그러면 이 돈 받지도 못하고 엄마는 한국에서 정말 죄인처럼 사셔야 돼. 그러니까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뭐 당장에 다른 해결 방책은 솔직히 없는 것 같아. 그럼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하반기? 하반기? 하반기쯤으로는 엄마가 풀릴 일이 있으나 올해는 내가 죽어라 죽어라 고비고비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야 되는 해야. 지금보다 더 숨이 넘어가면 어떡해? 왜냐면 작년 수전부터 엄마가 9수를 미리 치고 들어와 있어. 그러므로 인해서 금전도 막힐 뿐더러 엄마는 건강도 많이 안 좋으셔. 네. 그러니까 너무나도 신경 쓰고 하다 보니 오장육부가 다 뒤집어져 있고 머리 또한 말지를 못하시고 잠을 잔 것 같지가 않아. 내가 어저께 잠을 설쳤어 엄마. 맨날 설쳐요. 맨날. 내가 가슴에 화딱지가 왜 이렇게 나는지 내가 이유가 없었어 나는. 도대체 내일 어떤 손님이 오시려고 하나? 그러면서 이제 봤는데 엄마의 지기를 내가 미리 받았나 봐. 잠을 자질 못해. 그러니까 엄마도 일도 당연히 중요해 지금 상황에서는. 그치만 엄마 건강부터 챙기셔. 먹고 사는 것도 엄마는 근데 금전은 지금 막혀있다고 하지만 본의 아니게 꽉 막히게끔 들어오지는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생계유지는 돼. 생계 유지는 대신이 그게 저거겠죠. 뭐 보험 해약하고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어디선가 들어올 돈들이 계속 조금씩 없어요. 조금씩 들어올 돈은 지금 당장은 없다 하시는데 엄마가 나 내일 핸드폰 값도 못 내고 나 뭣도 못 내고 할 정도의 만큼은 안 들어오신다고. 그렇게까지 나쁘게 들어오진 않아. 그죠? 여지껏 네. 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루를 안 놀고 계속 일을 했어요. 제가 진장생활을 했거든요. 맞아. 애기를 이렇게 가지고서도 회사하고 집하고 되게 멀었어요. 차배차가 한 시간에 한 대 다니는 그런 차를 타고 다녔어요. 회사를.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네. 근데 작년부터 내가 여지껏 진짜 울음 참으면서 진짜 화 참으면서 내가 사람들 상대하고 내가 이만큼 끌어온 게 본의 아니게 작년 수준부터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형국이. 그쵸? 네,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엄마도 해결 방안은 대처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생각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돈이 이게 원금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 원금 같은 경우에 다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거를 조금 떠안지 않을까? 이게 가장 큰 원인이 엄마한테는 고민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도 다 엄마 다 받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라는 말 했으면 좋겠어. 저 그 얘기 듣고 싶어서 왔거든요. 그쵸? 네. 근데 지금 당장은 나도 거짓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 다 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일부 소소액이라도 조금씩 받다 보면 그래도 횟수는 넘어가게끔 보여. 받을 수 있는 그 그러니까 계속 돈 조금씩이라도 들어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그들이 지금 방패막이 삼아서 변명 아닌 변명으로 나 이렇게 네. 지금 하고 있다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서 이렇게 투자자를 받고 있다 이런 말들을 100% 믿다가는 엄마가 또 혹낄 일이 있다고. 저는 그래서 다른 투자자는 믿지 않는데 그 형은 제가 믿고 있었거든요. 동생이니까 그래도 도와주겠지. 그러니까 100% 그분도 100% 해줄 수도 없어. 내가 봤을 때는 한 20-30%?
20-30% 밖에 못 해줘. 그러니까 겉모만 화려하지 실질적으로 실속 있는 분은 난 아니라고 느껴지거든. 그런 분들 있잖아, 엄마야. 네. 어, 나 엄청 잘 살, 맞아. 엄청 잘 살고 하지만 내막을 다 뜯어보면 거기에 뭐 융자라든가 아니면 빚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렇게 보이니까 미안해. 나도 좋은 소리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밖에 말이 안 나와. 어떻게? 어떻게가 아니라 내가 아까 말했잖아. 엄마도 이제 살궁리하고 그들한테도 엄마가 절절 매지 말라고 앞으로. 지금부터 절절 이제... 매지 않으셔도 돼. 내가 말했잖아. 그들은 엄마 없으면 엄마 같은 역할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절대 못 찾아. 찾더라도 스케일이 그렇게 크지도 못해, 그 사람들은. 뭔 말인지 아시죠?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에. 중국에다가 물건 뺐을 때 저 같은 사람을 하나 심어놨대요, 중국에. 근데 그 너처럼 사람... 할 것 같았는데 못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절대 이 교수 같은 것들이. 나한테 얘기를 안 했으면 좋았을 거를. 그러니까 걔네들도 대처를 하고 있는 거야. 다 주진 못하지. 엄마가 안 해주면 물건은 못하지. 그러니까 그들도 엄마 같은 사람을 찾고 있지만 절대 못 찾아. 엄마처럼 배포 있게 과감하게 질러내고 쇼부 보고 오더 받고 뭐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성에 안 찬다 그러지? 네. 그러면 제가 언제쯤 발을 빼는 게 제가 주위 사람 해는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 그럼 20년도 내년에요. 그러니까 점점 이거를 해결 방향을 찾으면서 나한테 들어올 나한테 받아야 될 돈 있죠?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하면서 엄마가 서서히 발을 빼면 또 괜찮으실 것 같아. 그 회사가 혹시 뭐 망한다거나 이쪽 미국 회사? 네. 미국 회사? 아, 당장의 부도라든가 이렇게 얼마나 소리는 나오진 않아요. 얼마나 굴러가? 예. 왜냐면 지금 거기 껴있는 남자가 그쪽 미국 거기 아까 말하신 분이 미국 그쪽에 계신 거야? 예, 그쪽 주민, 예, 그쪽 사람, 미국 사람, 완전한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올 한 해는 그 사람도 기운 자체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분 있죠, 엄마. 뱀의 머리와 용의 꼬리를 가진 사람이라던가 예. 거꾸로 돼 있는, 일치하지가 않는 분 있잖아. 용의 머리를 갖고 있으나 뱀의 꼬리밖에 안 되시는 분. 그러니까 그게 맞겠다. 그러니까 어제 한 말이랑 오늘 한 말이랑 틀려가지고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 계속 그래서 저랑도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단은 엄마 여기서 발 빼도 돈 못 받고 안 빼도 당장 큰 돈 못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엄마도 머리 굴려가면서 이 사람들을 대응하라는 뜻이야. 소소하게라도 받으시면서 엄마가 땡겨올 수 있는 돈들은 다 땡겨오라는 뜻이야. 네. 머리 굴리자고 치면은 엄마 머리 못 따라와. 근데 지금 엄마가 자신감을 너무 많이 잃었고 자괴감도 들고 있어. 왜 내가 지금 여지껏 바보같이 뭐 하는 짓이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으시면서 네. 지금 내가 내 스스로 자책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절대 엄마로 인해서 엄마의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니라 그러셔. 주변 환경에서 엄마를 등쳐먹은 거죠. 그러니까 왜 저는요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하고 지금 10년째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이전에도 또 예전에 같이 일했던 동료랑도 또 동업 같은 거 했는데 뒤통수 맞고 내가 나왔거든요. 내가 말했잖아. 시컨 돈 벌어주고 근데 저는 일을 하면 월급을 받고 일을 할지언정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해주거든요. 왜냐면 저 일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네, 열심히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하지만 네. 그게 내가 덕을 보는 일이 아니라 남을 덕을 봐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엄마가. 저도 그거를 느껴요. 왜냐면 저는 내가 조금 내 몸 조금 피곤하면 내가 조금 힘이 들면 이게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내가 일을 요만큼 더 해주면 더 하루라도 빨리 회사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기본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사람들은 자꾸 그거를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은 많아 일단은. 그러니까 나를 믿어줘.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하시고 내가 뭔가를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잖아. 근데 결과물은 다 엄마를 배신하거나 내가 그 사람들한테 배신당하는 것처럼 돼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사람들한테 100% 마음의 문을 열다가는 내 스스로 내가 너무 힘들어질 수밖에 없이 상처를 받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항상 늘 앞으로 이제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돼야 돼.
100%의 마음의 문을 열기보다는 80%, 그러니까 20% 정도는 내가 어느 정도 좀 감안하고 지내시라는 뜻이야. 앞으로도 의심을 좀 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의심이라기보다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걸어가신다고 한 번씩 두들겨보고 걸어가시라는 뜻이야. 너무나도 100% 다 믿다가는 앞으로 엄마가 엄마 명예 다 못 살겠어. 화가 나서.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어, 엄마. 엎질러진 물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 방안대로 천천히,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이걸 해결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엄마 이거 해결 보신다 생각을 하시고, 다른 금전들은 다 묶여 보이지가 않거든? 아, 어떤 금전이? 그러니까 엄마의 뭐 생활고라든가 이런 쪽으로까지 크게 영향은 안 미칠 것 같아. 내가 당장에 풍요롭게 생활을 못하실지언정. 저 풍요롭게 생활한 적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큰 돈이 들어오거나 내가 이걸로 인해서 뭐 이익을 쌓거나 재산을 쌓거나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그러니까 엄마가 나 내일 굶으면 어떡해요? 이 돈 못 받아서 내가 다 이걸 떠안으면 어떡해요? 라고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일부 조금 소소하게 받으시면서 엄마가 연명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올해는 지난 다음에 내년쯤 돼서 상황을 봐서 얼른 발을 빼라. 네, 그러시면 본의 아니게 이 분들 말고도 다른 쪽으로다가 또 사람들이랑 엮여서 엄마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신다 그래. 어떻게 저 되게 거 지금 바라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나 혼자 남 밑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 내 일을 하면 아싸리 책임도 내가 지는 거고. 근데 엄마한테는 큰 사업의 운이 들어오진 않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엄마가 중간 역할을 그동안 하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뭐 올해 사업의 운도 있지 않을 뿐더러 내년 50주를 지나가고 나시면 엄마가 본의 아니게 내 이런 식으로 또 내가 스스로 움직여서 할 일이 분명히 있대. 근데 또 어떤 인연법으로 인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랑 연결될 일이 있으니 그거를 조금 기다리시고 요번 올해는 이거 저질러진 일 마무리하는 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엄마가 조금 마음이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발 빼는 시기를 제가 잘 찾아야겠네요. 한 2-3월쯤이면 되실 것 같아요, 엄마. 내년에. 내년 음력으로 2-3월이요? 음력이든 양력이든 2-3월이라 그러시거든요, 엄마. 요거 두 개만 한번 뽑아보세요. 이렇게 뽑을게요. 이렇게? 봐봐. 엄마가 이거 긍정의 의미야. 그러니까 내년 수전에서는 조금 풀릴 일이 있으니 지금 너무 마음 급하게 먹지 마시고 내 화 너무 누르지도 마시래. 그러다가 화병나 뒤져. 풀 데가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엄마도 사람들한테 절절 기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 화 다 삭히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지내시는데 이제는 내가 할 말은 하고 사시라는 뜻이야. 아셨죠? 그렇게 하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소식 다시 들린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올해는 주나 사나 이쪽 회사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러니까 당장 100%의 금전이 안 들어온다. 더 이상의 미수금으로 내가 물건 보내지 마라. 대신에 선수금 먼저 받고 그러니까 물건 100%의 금액을 다 받고 물건을 보내셔라. 그러면 이동안 요 선에서는 엄마가 또 이익이 날 수도 있잖아. 요거 보내는 것만큼은. 그렇게 하시면서 엄마가 땡겨올 수 있는 금전들은 땡겨오라는 소리야. 그렇게 하고 이제 내년 한 그러니까 일단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고 9월서부터 아까 조금 풀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음력 9월 정도에. 음력 하반기 정도에. 하반기. 그러면은 올해까지 올해 12월까지 일단 어떻게든 한번 견뎌보고 내년 한 1~2월 돼서 발을 빼는 방향으로 해야겠네요. 네네. 그렇게 해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저기 더 여쭤봐도 돼요? 제가 너무 시간 많이 잡아먹는 거 아닌가? 뭐 어떤 것도 여쭤보시겠어요? 제가 투자 파는 건 안 되죠. 어떤 쪽으로? 지금 여기서 급여가 안 나오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되는 대로 해야죠. 근데 엄마가 어쨌든 나는 움직여서 돈이 들어오라는 수야. 항상 늘 그랬어. 엄마는 어디서 굴러 뚝 떨어져 나오는 돈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어쨌든 내가 해왔던 일 중에서 오더 받고 보내고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엄마가 많이 움직이지 않으셔도 이제는
그냥 주문이라던가 뭐 이런 은행 일이라던가 이런 것만 봐주면 도라는 거 굴러는 갈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내가 지금 너무 금전으로다가 조금 힘들어서 내가 조금 이렇게 추가적인 뭔가를 벌어보겠다 그것도 큰 돈은 아니래. 저도 응. 큰 돈은 벌 수 응, 없다고 생각을 그쵸? 해요. 네. 그럼 응, 그런 돈으로는 엄마가 벌으셔도 상관은 없어. 그걸로 엄마